안녕하세요. 테크닉브릭에 보는 거 테크닉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테크닉브릭 리뷰 6탄 시간인데요.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몰드킹사의 맥라렌 720S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 구독자분 중 한 분인 추SS님께서 추천해주셔서 리뷰하게 됐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맥라렌이 제품화가 정말 다양하게 된 차량이에요. 제가 맨 처음 중재에 입문할 때 맥라렌 P1 주황색으로 입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나 많이 출시됐습니다. 제품 번호는 13167이고 이번에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파워펑션을 추가해서 12만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피스 수는 3188피스로 레고에서 출시한 1:8 제품에 비해 400에서 500개 정도 적은 양이에요. 실제 차량의 정보는 늘 그랬듯 댓글창에 달아놓을게요. 절대 귀찮아서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파워펑션 제품이라 파워펑션이 없는 제품을 P1을 분해해서 만들어 볼까 하는 계획이 있는데 예, 계획이 있습니다. 박스가 다른 대파리 제품보다 컴팩트한 크기예요. 택배로 받았을 때 잘못 받은 줄 알았어요. 박스 퀄리티는 거의 레고 저리가라 수준입니다. 안쪽 박스는 따로 없고 개봉하면 수많은 봉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겉에 박스가 하나 더 있어서 칼박 제품을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칼에 찔린 박스를 받았습니다. 설명서는 총 두 권으로 제품에 동봉되어 있어요. 하나는 13167, 하나는 13167D라고 써있는데 13167은 파워펑션이 없는 제품의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되고 13167D는 파워펑션용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막상 조립하면 13167과 13167D 설명서를 왔다갔다 해야 돼서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13167D에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어셈블리 사진이 많아서 13167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해야 합니다. 설명서 앞 표지는 자동차 앞모습, 뒷표지는 자동차 뒷모습이 프린트되어 있어요. 설명서 그림은 보기 어렵다, 헷갈린다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었고 순서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오류 부분 없는 건 아주 칭찬하고 싶어요. 제품의 색상을 옥색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나이대가 있는 분들은 옥색, 좀 영한 분들은 피스타치오색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피스타치오색이라 생각합니다. 밝은 색이어서 이염 걱정을 좀 했는데 이염은 그냥 아예 없었어요. 마감도 좋았고 결합력도 상당히 좋은데 슈퍼 18K 제품과는 반대로 반스터드 축결합이 정말 힘들었어요. 조립할 때는 단점이지만 완성하고 나면 장점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립 순서가 샤시 어셈블리, 후면 어셈블리, 전면 어셈블리, 바디 결합 이런 순서인데 어셈블리 간의 결합이 엄청 편했습니다. 부품 누락은 전혀 없었고 스티커 품질도 괜찮았어요. 스티커는 슈퍼 18K랑 동일하게 붙여서 투명 필름을 벗겨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완성했을 때 전폭 24cm, 전장 52cm, 전고 14.5cm입니다. 일반적인 대파리에 비해 전장이 10cm 정도 짧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면부 헤드램프 표현은 투명브릭으로 표현해서 뭔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전면 표현 자체는 꽉 채운 느낌으로 좋습니다. 사이드미러는 스터드브릭과 테크닉브릭으로 표현해줬어요. 실제 모델은 사이드미러가 조금 더 둥글둥글하고 차체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휠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처음 보는 휠이고 색상은 유광 블랙이에요. 휠 퀄리티는 아주 좋습니다. 휠 조립부가 디스크가 없는 부품을 써서 캘리퍼 표현이 생략된 건 조금 아쉬워요. 휠에 구멍이 있어서 추가로 바퀴를 구매하시려면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동차 루프 부분이 약간은 허전한 것 같고 좀 가파를 좀 담지 않았나 싶어요. 도어 오픈 기믹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한 것 같아요. 테일램프가 실차와 조금 다르지만 후면 표현 자체는 실제 차량과 정말 비슷해요. 사이사이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경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부는 올블랙이라 색상 대비가 더 뚜렷해서 좋았어요. 클러스터는 스티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는 생략했고 파워펑션 버전에서는 기어봉은 그냥 장식입니다. 전체적인 표현은 정말 잘해준 것 같아요. 타 제품들에 비해 전장이 많이 짧기 때문에 약간은 귀여운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봤을 때 부분 조금씩 비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조금 신경 쓰이기는 해요. 트렁크는 90도 조금 넘게 오픈이 되고 열었을 때 서브 모터가 보입니다. 근데 이게 축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좌우로 살짝 흔들림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어는 버터플라이 도어 형식으로 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만큼까지 열리고요. 제가 처음에 디자인 부분 설명할 때 이 부분이 기믹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 비어있는 부분은 크게 뭐 문제되지 않아서 채워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P1을 제가 구매했을 때 이 버터플라이 도어가 작동을 잘 못했어요. 자꾸 내려가가지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 정말 잘 돼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 서스펜션을 앞바퀴에는 한 개를 두고 뒷바퀴에는 두 개씩 두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서스펜션 작동은 둘 다 잘 됩니다. 아무래도 뒤쪽이 좀 더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리어 스포일러 기믹인데요. 이 뒤쪽 기어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작동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올라오게 되고 반대로 돌려주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것만 돌려서도 작동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 손이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잡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하면 좀 더 편합니다. 중재를 조립하면서 이만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파워펑션 모델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색상도 유니크해서 전시했을 때 느낌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기믹도 딱 있어야 되는 것만 있다, 잘 작동된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점수는 디자인만 봤을 때 4.5점, 기믹만 봤을 때 4.5점으로 총점 4.5점을 줄 것 같아요. 만점을 주지 못한 건 추후에 더 완벽한 제품이 나올까봐 못 줬습니다. 진짜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야 이거 명품이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리뷰 영상으로 꼭 찾아뵐게요. 이상 테크닉 뿌리게 모든 것 테꾸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